안녕하세요. 마사지 코리아입니다. 요즘 그 MBTI라는 게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 성격에 관한 테스트인 것 같아요. IQ 테스트처럼 성격에 대한 그 테스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요즘은 혈액형을 안 보고 그거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MBTI를. 이 정도로 인기가 있는 것 같고, 그 나는 솔로에서 그 옥순 씨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휘장창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모르는 사람이 없죠. 자기 혈형이 어떻게 돼 이런 얘기를 안 하고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이거 MBTI 모르는 사람이 뭐 대화가 안 되는 겁니까 이거? 근데 저는 원래 그 제가 사주 채널도 운영하고 있지만 혈액형, 별자리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냥 생긴 것만 보고 당신 몇 월생이지 이런까지 맞춘 적이 있어요. 혈액형은 물론이고 반에서 친구들이 그때 한 말에 50명이 있거든요. 50명이 혈액형을 4명 빼고 다 맞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 무슨 정도 무슨 정도 그런 식으로. 그런데 MBTI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설문지 이렇게 한 거라 그게 관심은 없어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제 MBTI는 어떻게 나오는지. 자, MBTI 한번 찾아볼까요? 무료 성격 유형 검사 이렇게 나오네요. 16personalities.com 이라는 데서 하는가 본데요. 총 검사 시간은 12분 내외입니다.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답변하십시오. 가능하면 답변 시 중립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 저는 친구를 만들고 싶어도 글쎄 여기서 오는 손님들이 제 친구들과 될 수 있지. 제가 차 한잔 드리면 뭐 조금 대화하고 이럴 수는 있는데 친구까지는 아니죠. 손님인데 어쨌든 비동의로 하겠습니다. 자유시간 중 상당 부분을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하는데 할애한다. 다양한 관심사. 그렇지, 뭐 미술 뭐 그런 것도 있고 동의죠 이건.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울고 싶어질 때가 많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글쎄요. 비동의. 일이 잘못될 때를 대비해 여러 대비책을 세우는 편이다. 이건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잘 이렇게 계획적으로 뭘 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안전빵인 것 같고 비트코인도 사질 않아요. 위험한 거는 하지를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대비책은 아니고 그냥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편이다. 압박감이 심하면은요, 저는요, 바로 회사 다니다가 뭐 이렇게 좀 누가 옆에서 이렇게 저기 한다. 예? 옆에서 이렇게 좀 말하자면 진상질하고 좀 그러잖아요? 바로 그냥 걷어차버린다. 동의, 비동의. 파티나 행사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자신을 소개하기보다는 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편이다. 파티나 행사 이런 데 가면은요, 저는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지, 아는 사람하고, 그거보다 새로운 사람과 이렇게 사귀는 거는 좋아하죠. 다음.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완료하는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편이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좀 하다가, 밥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우 감상적인 편이다. 그래서 제가 뭐 문학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지만 그렇게 저는 좀 이성적인 편인 것 같아요. 비동의. 일정이나 목록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을 좋아한다. 계획은 자꾸 이제 세우려고 하지만 일정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작은 실수로도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하고 난다. 실수가 있으면 아 내가 왜 이럴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을 뭐 이렇게 평화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관심이 가는 사람이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이거 상당히 어렵죠. 내가 누굴 좋아하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하기가
어렵죠. 일단은 사람은 관심 가는 사람한테 대화하기는 일단 누구나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그런 것 같은데. 비동의. 예술 작품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 토론하는 일에는 크게 관심. 저는 예술 전공이니까 이거는 비동의입니다. 감성보다는 이성을 따르는 편이다. 그렇죠. 저는 이성을 따르는 편이에요. 하루에 일정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즉흥적으로 하는. 그렇죠. 네, 동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 걱정하죠.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러면 항상 신경 쓰고 걱정하는 편입니다.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일을 즐긴다. 아, 저는 이그 사회적인 이게 모임 같은 걸 좋아하긴 하는데, 글쎄 이런 데 가면은 꼭 이렇게 괴롭히는 놈들이 한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꺼려지게 되는데, 비동의로 하겠습니다. 결말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책과 영화를 좋아한다. 결말을 내 자기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게 뭔 소리야? 그럼 뭐 결말이 없이 영화가 끝난다는 건가? 뭔 소리지? 애매하네. 좋아한다. 자신보다는 남의 성공을 돕는 데서 더큰 만족을 느낀다. 사실상 그래요. 저는 누구를 이렇게 돕는 일에 능하기는 해요. 그래서, 아, 제가 이렇게 하면 좀잘 성공하겠는데, 그럼 조언 같은 거좀 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오지랖이라가지고, 그게 좀큰 편이라서 안 하려고 해요, 이제는. 그렇게 해봐야, 남잘 되는 일 해봐야, 나만, 뭐,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는 하는데, 남의 성공을 돕는 일에 더큰 만족을 느낀다. 비동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관심사가 너무 많아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모를 때가 있다. 네. 일이 잘못될까봐 자주 걱정할 편이다. 걱정하죠. 네. 단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는 일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뭐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신에게 예술적 성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미술 전공입니다. 비동의죠. 사람들이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시했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동의.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 먼저 끝내기를 원한다. 원래는 성격이 이렇지 않은데 요즘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동의. 다음. 다른 사람의 논쟁을 바라보는 일이 즐겁다. 아, 논쟁하는 거 진짜 질색이죠.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주의를 끌려고 막 이렇게 좀 관종 성향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하곤 한다. 감정이, 빠르게 변하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자신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난다.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저는 그 삶을 사는 거는 효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효율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보면은 그런가부터 하지 뭐 짜증까지 낼 거는 뭐 없죠. 이게 중간 하실 거.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룰 때가 많다. 네, 그렇죠. 동의. 사후세계에 대한 질문이 흥미롭습니다. 사후세계 흥미롭지 않은 사람도 있나? 다음.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 아, 그러고는 싶죠, 저도. 그런데 뭐 그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론 중심의 토론에는 관심이 없으면 원론적인 이야기는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원론적인 이야기가 좋죠. 네. 이 토론 같은 거는 저는 좋아해요. 네, 이론 뭐 이렇고 해서 원론적인 얘기가 흥미가 있죠. 자신과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공감할 수 있다. 동의.
결정을 내리는 일을 마지막까지 미루는 편이다.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생각하지 말아야죠. 이미 큰거 그렇게 결정했는데. 근데 자꾸 생각이 나죠, 아마. 네. 후회도 되고. 이 정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즐거운 파티 행사로 일주일에 프로를 푸는 편이다. 이러고 싶지만, 뭐, 그럴 기회도 없고, 비동의. 다음. 미술관에 가는 걸 좋아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저는 좀 다른 사람 감정을 이해하는 데는 빠른 편이에요. 아, 제가 왜 저러는지 딱 보면 거의 알죠, 저는. 매일 할 일을 계획하는 일을 좋아한다. 할 일을 특별히 계획은 안 하고, 그래서 계획을 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하죠. 중간. 불안함을 느낄 때가 거의 없다. 불안하죠, 항상. 저희 특히 자영업자는. 이거 어떻게 운영이 될지 안 될지 이게 항상 불안하니까. 예, 전화통화를 거는 일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그렇죠. 괜히 상대방한테 실례될 수도 있고. 자신의 의견과 매우 다른 의견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곤 한다. 생각은 많이 해요. 근데 저 사람이 좀 이렇게 다르면 저 양반 도대체 왜 저렇게 생각은 많이 하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시간을 기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요? 몇 문제? 16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 70% 했습니다. 네. 친구에게 먼저 만나자고 연락하는 편이다. 기동.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계획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야겠죠. 오래전에 실수를 후회할 때가 많다. 동의. 인간의 존재 삶에 의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깊게 생각하죠. 감정을 조절하기보다 감정에 휘둘리는 편이다. 감정에 조절을 해야죠. 감정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것이 명백할 때도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죠. 어느 정도 쥐를 잡을 때도 빠져나간 구멍은 남겨놓고 잡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업무를 진행하기보다는 즉흥적인 에너지로 업무를 몰아서 처리하는 편이다. 좀 아무래도 예술가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죠. 상대방이 자신을 높게 평가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실망하게 될까 걱정하고 한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막 좋게 그렇게 평가를 하면 나중에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까지는 굳이 하지 않죠. 네.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그렇죠. 여러 사람 있으면 또 이렇게 있어요. 네. 눈에 가시 같은 사람 있습니다.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일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하고 사색적인 장소보다는 사람들을 붐비고 떨썩한 장소를 좋아한다. 글쎄, 뭐 사람들 많은데도 좋고 조용한데보다는 좀 글쎄요. 동의. 상대방의 감정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동의. 무언가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낄 때가 많다. 압도당한다는 건 뭐야 이거? 비동의. 단계를 건너뛰는 일 없이 절차대로 일을 완수하는 편이다. 건너뛰는 것도 가끔 필요하니까요. 네? 비동의. 논란이 되거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에 관심이 많다. 주제에 관심이 많다. 논란이 되거나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관심이 좀, 뭐, 아무래도, 그런데, 관심이 없을 수가 없겠죠. 예,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필요한 기회라고 생각하면 기회를 포기할 수도 있다. 뭐, 양보의 성격은 어느 정도 있어요, 저는. 마감 기한을 지키기가 힘들다. 언제까지 딱 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이거, 뭐, 숙제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저 힘들어하고 그랬습니다.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글쎄요. 동의. 검사 결과 벌써 끝났네요. 중재자. INFPT. 중재자는 항상 선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부드럽고 친절한 이타주의자입니다. 에너지. 내향형이래. 내향형인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일을 선호하며 차분한 환경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직관형과 현실주의자에서 직관형에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예술가들은 직관형이가 쉽죠. 직관형의 사람들은 매우 상상력이 뛰어나고 개방적이며 호기심이 많습니다. 이들은 독창성을 중시하며 어떤 것에 숨은 의미와 막연한 가능성에 대해 집중하곤 합니다. 직관형이 89%나 나왔네요. 아까 에너지 내향형은 그냥 절반 정도, 내향형과 외향형 절반 정도 되고. 본성, 감정형, 사고형. 충분히 사고형인 것으로 체크한 것 같은데 감정형으로 나왔네요. 감정형인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고 세심하게 살피는 일을 중시합니다. 이들에게는 공감 능력과 사회적 조화,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술, 탐색형. 탐구형의 사람들은 임기응변과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들은 안정성보다는 참신함을 추구하며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사회적 관행을 크게 중시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회적 관행이라는 거, 뭐 이런 거, 관습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깨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거기에 얽매이는 없고 적절하게 융통성이 필요하겠죠. 탐색형이 계획형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느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게 탐색과 계획. 계획은 딱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그냥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자, 민감형과 확신형이 있습니다. 민감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과 스트레스에 민감합니다. 이들은 급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으며 성공을 중시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며 자신을 개선하려는 욕망을 지니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개선하고 싶죠. 네. 성공하고 싶고 완벽주의적인 거는 모르겠고 급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으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스트레스에 민감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건 좀 싫어요. 네. 그 다음에 옆에서 이렇게 뭐라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아 좀 참지 못해요. 이렇게 그게 50, 뭐 비슷하네. 49, 50%니까 중간 정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끝났네요. 벌써.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뭐 확실한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이렇게 명확하게 전달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 이거 가지고 뭐 너는 무슨 타입 이거를 제가 좀 이걸로 자기 자신을 규명한다는 거는 너무 난해한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이게 왜 이렇게 유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재형이라는 거는 맞아요. 왜냐면 제가 사주에 토가 많거든요. 토라는 거는 중재 같은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중간 이런 거를 의미해서 저도 항상 그런 역할이 있을 때가 많아요. 두 사람이 다툼이 있을 때 중재를 딱 해가지고 그것을 딱 스톱시켜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 걸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뭐 이런 데 뭐 그런 것들 중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적성에도 좀 맞고요. 근데 이제 마사지는 하고 중재적인 성격하고는 뭐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중재자형 인물 윌리엄 셰익스피어 톨카인 뭐냐 뷰르크 마리카키스, 탐, 퀴즈스턴, 모든 사람만 찾고, 줄리아 로버츠, 윌리엄 워즈워드, 조니 뎁, 뭐,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해보긴 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